저번 시간에는 갑목의 십상, 을목의 십상을 배웠죠? 응? 갑목은 뭐라고? 갑목 기준으로 하면 비견이고. 그죠? 응. 경금 기준으로 하면 편재. 인간은. 을목은 갑목 기준이니까 뭐예요? 응, 겁재. 그 다음에 경금 기준으로 하면 경금 입장에서 을목이 정재죠? 네.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엊그저께 올렸는데 정재하고 편재 이게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편재는 별로고 정재는 좋다라는 뉘앙스로 강의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편재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다는 거야. 그런 거. 다시 얘기하면, 재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똑바로라는 게 있잖아. 똑바로 돼 있냐? 잘, 자리에 놓여 있냐? 그 다음에 맞냐 틀리냐 이런 거에 그런 것들이 결과잖아. 큰 틀에서는 결과잖아. 결과 맞았냐 틀렸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게 재성이야.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사주에 재성이 있는 사람은 그런 습에 나도 모르는 그런 습이 있겠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인 소통에서 옳고 그런 것도 있지만 관인 소통의 옳고 그름은 사람 관계의 옳고 그름이야. 재성은 뭐냐면 물건 같은 옳고 그름이야. 결론의 옳고 그름이야. 그러면 결론의 옳고 그름이 어떤 거야? 맞냐 안 맞냐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야. 관인 소통이 되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아니고 요래야 뭐 좋은 사람이고 하는 거고, 재성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것도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저 사람은 맞다 안 맞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 있다. 만약에 내가 외출할 때 입는 옷을 잠잘 때 입었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는 않지만 그런 판단 있잖아. 그러니까 외출할 때 입을 옷을 왜 밤에 입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옷이라는 개념의 재성적인 옳고 그름이 되는 거지 그게. 이해 돼요? 인성이 없는 사람들은 재성적인, 그러니까 관인 소통이 안 되잖아. 그냥 사람적인 그 관인적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요. 인성이 없고 재성이 있으면 그 어떤 물건이라든지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거야.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재성이야.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는 뭐냐면 맞냐 안 맞냐 이거 따지는 게 재성이야. 그러니까 철학으로 보면 재성이 강한 재격들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래서요. 결과는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그냥 근본적으로 돼 있어. 그게 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네. 그래서
그게 자칫 정제에 좀안 좋은 기질이 뭐냐면 정제는 뭔가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야. 딱 있어야 되는 거고. 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제는 내가 얘기했잖아. 계산기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매사 계산 넣는 거야. 예를 들어서 둘이가 같이 살아. 응? 둘이가 같이 살면 이런 거야. 아니 뭐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자기가 희생할 수도 있잖아. 뭔가 일을 하더라도 하나 더해할 수도 있잖아. 얘를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제는 계산기가 딱 있다는 얘기야. 이거 어떻게 해? 이 사람한테 내가 얘를 도와줬다 하면 내가 도와줬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니까. 그럼 얘가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야. 해준 만큼. 응? 근데 그게 안 되고 아주 쌩까고 이러잖아. 그럼 난 손해본 거야. 이해 돼요? 응.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가 있는데 남자는 100만 원 벌어오고 나는 200만 원 벌었어. 그지? 본질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정제의 본질을 지금 얘기하는 거라니까. 정제는. 그러니까 정제가 없으면 그런 감각이 좀 그렇게 따지질 않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따진다는 그게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야. 응. 그냥 100만 원 벌어오고 나 200만 원 벌고 있단 말이야. 그럼 뭔가 나머지 나는 그러니까 100만 원 벌고 200만 원 벌어가지고 150만 원씩 쪼개 쓰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런 인식을 한다는 얘기야. 정제를 가진 사람은. 그러면 그게 그런 개념으로 만약에 놓고 보면 계속 그렇게 해서 산다고 치면 처음에는 뭐 에이 뭐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그거는 관인의 생각이야.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런 생각도 하는 거야. 근데 정제가 있으면 본질적으로 그걸 달고 다닌다고. 그러면 뭐 어떤 배우자하고 만약에 사는데 여기는 얼마 벌고 나는 하면 내가 손해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걸 달고 있다고. 근데 좋아하면. 그게 또 상쇄가 되잖아. 에이 뭐 내가 뭐 능력이 있으니까 더 이런 생각도 할수 있잖아. 근데 기분이 나쁠 때는 그게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튀어나온다니까. 그게 정제의 마음이에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게.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계속 파고들어 봐봐. 그러니까 정제는 정제 가진 뭐 남자든 여자든. 만약에 부부 생활을 한다거나 가족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불쑥불쑥 튀어나오겠죠. 사랑하고 틀린 거란 말이야. 사랑은 관인소통인데, 응? 정제는 그게 좋아하면서도 기분 나쁠 때는, 이게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딱들 때가 있다니까. 그게 정제야. 편제는, 여러분, 재성은 일단은 돈을 좋아해요. 재성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재성이 없는 사람은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재성이 있는 거는 돈을 좋아하는 건데 편제는 저 욕심 없어요거든. 편제는 그게 욕심이 없는 거지. 돈을 싫어하는 건 아니라고. 그냥 제격이, 편제가 있든 정제가 있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이. 정제는 재성을 지키는 패턴인 거고, 편제는 재성을 불리고 다루는 패턴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게 다룰 때 악착같이 이렇게 애끼는 게 없으니까 나는 욕심이 없어요 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정죄는 기본적으로 그게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정죄는 남의 걸 뺏어오겠다는 뜻은 아니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이제 아끼고 잘 보호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욕심의 개념을 잘 그냥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 행위 자체들이 그 상대방이 이렇게 뭐 대다수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 비춰줬을 때 아, 이렇게 보면 아, 욕심 있다. 주도면 아, 알뜰살뜰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춰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그 본질을 공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재성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그 같이 사는데 한쪽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겠죠. 그게 그걸 본질로 달고 다니는 거야. 달고 다니는데 에이 뭐 네가 그러니 내가 더 벌지 하는 생각은 이제 관인 같은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 그 생각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성 있는 사람은 많이 고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 연애운이라든지 결혼운을 볼때 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까다로운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인성적인 관인적인 사랑, 관인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물질적인 사랑도 있잖아.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 본질로 들어가 보면 재성이 있는 사람도 까다롭다는 걸 가져야 돼.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 이전이야. 처음에 사귈 때는 그런 거 모르잖아. 근데 이제 부부 돼가지고 사귀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건 생각일 뿐이지 그걸로 이제 커지는 사람이 있고 또 다시 그걸 누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성이라는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야. 한번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옛날 만약에 원시시대 사람이다 하면 원시시대에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가서 요만큼 모아오고 이 사람이 요만큼 모아오고 이걸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하물며 이런 거야. 이게 국가가 되고 부족이 되면 공동 분배 방식이 있잖아.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그런 거요. 얘는 100만 원 벌고 얘는 200만 원 벌고 얘는 400만 원 버는데 왜 똑같이 쓰냐 이거지. 그런 논리가 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라.